안녕하세요. 풀뿌리 아트입니다. 제가 로뎀 나무 카페에서 목마가렛을 3종 구입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아이들은 언박싱 분갈이 삽목을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. 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직 목마가렛들은 이제 아직 날씨가 추우니까 꽃을 피우지 않고 있는데, 로뎀 나무 카페에서 산이 아이들은 이렇게 꽃을 많이 물고 있네요. 벌써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참 벌써 봄이 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이 아이는 핑퐁이라는 아이인데요. 몸 모양이 이렇게 왼목대로 다듬어진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래쪽에 조금 이제 가지들이 많이 뻗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. 요 정리한 아이들은 또 삽목을 해서 또 개체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대가 좀더 길어졌죠. 목마가렛은 또 삽목이 잘 되니까 이렇게 잘란 아이들을 제가 또 나중에 다듬어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공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마가렛인데요. 이 아이도 이제 외목대 수형으로 만들려고 아래쪽에 가지를 몇 가지 잘랐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베이비 핑크이네요. 세 종류 모두가 외목대로 이렇게 수형이 잡히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제가 아래쪽 잎을 몇개 정리해주고 나니까 더 마음에 쏙 드는 아이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 요 잘라낸 가지들은 아래쪽에 잎을 조금 따주고요.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목마가렛들은 삽목이 일단 잘 되니까 저는 목마가렛에서 삽목해보니까 좀 100% 성공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들도 아마 삽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흙은 이제 영양가가 좀 없는 상토, 재활용 상토입니다. 그래서 요 삽목하는 아이들은 일단 요 재활용 상토에 꽂아서 삽목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영양분이 너무 많은 흙에다 심으면 뿌리 내리는데 조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활용 상토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아래쪽에 잎을 좀몇 개씩 따고요. 핀셋으로 살짝 꽂아서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데요.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하니까 저는 여기 이제 뚜껑을 덮어서 습도를 좀 유지시켜 주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분갈이 할 흙인데요. 저는 금목산업사 최고급 분갈이 흙에다가 계피가루와 계란 껍질을 좀 섞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. 자, 그럼 분을 한번 빼보겠습니다. 살짝 분을 누르니까 잘 빠지네요. 그죠? 자, 뿌리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뿌리를 많이 감고 있네요. 그래서 위쪽에 흙을 살짝 좀 이렇게 털어내주고 아래쪽 뿌리만 살짝 제가 잘라내고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마가렛은 뿌리를 너무 많이 틀면 몸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털어내고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영을 좀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화분은 그렇게 큰 화분에 심지 않고 작은 화분에 조금 원래 화분보다 조금 더큰 화분에 심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흙은 톡톡 두드려주면서 채워주고
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아마 크게 분갈이 몸살하지 않고 잘 적응해 줄 것 같습니다. 요 나머지 두 아이들도 같은 방법으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목마가렛은 국화과 식물이지요. 그래서 햇빛을 좋아하고 베란다 창가에 두고 키우면 꽃을 많이 피우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여름에 엄청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여름에 제가 몇 개 보낸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름은 참 목마가렛이나 제라늄이나 다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아서 올여름은 좀 더 관리를 잘해 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꽃이 좀 봄에 꽃을 많이 피우고 꽃이 좀 지고 나면 여름 휴면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좀 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통풍이 좀 잘 안 되면 엉해나 깍지벌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통풍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또 꽃대 시들은 꽃대도 빨리 잘라주면서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목마가렛 꽃말은 자유, 예언, 마음속에 숨겨둔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네요. 뭐 짝사랑일까요? 자, 이제 요 분갈이한 아이들은 물을 좀 줘보겠습니다. 이제 물이 화분 밖으로 쭉 빠질 수 있을 만큼 물을 줄 건데요. 이렇게 물을 주니까 공기방울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옵니다. 그래서 그 공기방울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야 뿌리가 활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목마가렛 이제 제가 삽목하고 분갈이까지 마쳤습니다. 외묵대 요 삼총사들 예쁘죠? 이렇게 이제 예쁘게 외묵대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꽃 많이 피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.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